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. 검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조슬기 기자. 네, 조슬기입니다. 네,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 씨가 어제 검찰을 스스로 찾아가서 긴급 체포가 됐다고요? 네, 이 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온 시각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이었습니다. 인천지검 측은 이 씨가 어제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가능하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. 검찰은 이 씨에게 출석 이유와 심리 상태를 재차 확인한 뒤 2시간쯤 뒤인 저녁 8시 20분쯤 긴급 체포했습니다.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이 씨가 결국은 사죄의 입장을 밝혔죠. 네, 이 씨는 앞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사탕 또 젤리형 대마 수십여 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었죠. 이 씨는 이와 관련 오늘 CJ그룹을 통해 본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따라서 이 씨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. 한편 CJ그룹은 재판 결과를 보고 이 씨의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. SBS CNBC 조슬기입니다.